네, 2024년 1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좌파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희역, 기역, 희읒 좌파 조직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 농단을 하고 있는데 제주지방법원은 꼼짝도 못합니다. 이재명도 대한민국 재판을 마구마구 연기하는 술수를 쓰고 있는데 아무도 제지를 못합니다. 또 민주당은 총력으로 무슨 특검법, 이번엔 또 이태원 특검법 계속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과 현재 정부를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조금만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1월 30일 오전 또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국내에서는 온갖 좌파들이 일어나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댑니다.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뭔지 국내 언론, 여론은 전부 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빵빵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이 해석을 잘하는 게 문제죠. 제가 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꿰뚫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 K방산 수출이 잘 되는데 지금 북한은 러시아를 위한 무기 수출로 경제가 2016년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러시아를 위한 무기 생산 공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어긴 거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을 푸틴이 앞장서서 방어해주는 북러 간의 외교 밀약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밀약을 방해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즉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온갖 좌파들이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 댑니다. 네, 국내 정치가 재밌으니까 어리 빠진 사이에 북한과 러시아는 신나게 무기 생산해서 우크라이나 또 서방 세계를 두드려 팹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오늘 합참이 1월 30날 오전 7시께 북한이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두 발을 발사했다고 우리 합참은 밝혔습니다. 두 발인가요? 두 발인 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네요. 북한은 1월 24일날 평양 부근에서 서해 쪽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을 시험 발사했다고 그들이 밝혔고, 그 다음에 1월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 아마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술 핵공격 잠수함, 김군옥함일 가능성이 높죠. 김군옥 잠수함. 거기에서 불화살 3-31 두 발을 발사했다고 그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이 지난 1월 30일 서해상으로, 쏘기는 평양 인근에서 쏜 것 같아요. 서해 바다로 쐈습니다. 이것도 불화살 3-31로 추정됩니다. 아, 불화살 3-31은 북한이 현재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1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순항 미사일은 화살 다음에 1, 2 나갔는데 3, 4로 안 나오고 왜 31이냐 의심스러운데, 북한이 작년에 자기네 핵탄두를 공개했죠. 그걸 화산 31이라 그랬습니다. 핵탄두. 그래서 이 순항미사일에도 이 핵탄두를 붙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불화살 31로 붙이고 다시 1, 불화살 3-31, 불화살 3-31 이렇게 뭐 붙여가는 걸로 보입니다. 아, 이건 추정입니다. 북한이 쏘는 이 미사일, 순항미사일 한 2000km까지 날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실 게 있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순항미사일 기술을 순식간에 발전시키느냐. 아, 이 비밀을 알려면은 러시아가 개발한 순항미사일이 중에 칼리브르라는 게 있습니다. 칼리브르. K-A-L-I-B-R입니다. 칼리브르. 러시아가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칼리브르. 미국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 대한민국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현무3입니다. 이 현무3 중에서 잠수함과 또 배에서 발사하는 거는 해성2 내지 해성3가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 자, 러시아는 순항미사일로 칼리브로, 탄도미사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이스칸데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칸데르 기술을 대한민국이 먼저 도입해서 현무3를 만들어서 그 이후 현무4, 5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한 20년 늦게, 한 15년 늦게 이스칸데르를 도입해서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만들어서 러시아에 제공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북한이 러시아의 칼리브르 기술을 도입해서 칼리브르를 생산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 성능을 확인해서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잠수함에도 쏴보고 동해로도 쏴보고 서해로도 쏴보고. 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러시아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거리는 ICBM이나 IRBM 이걸 쏠 필요가 없죠.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하니까 단거리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단거리 미사일인 이스칸데르를 발사했고요. 또 순항미사일인 칼리브르도 발사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때릴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다 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생산이 딸립니다. 이 생산을 지금 자기네는 물자도 부족하고 또 제재도 많죠. 이걸 북한으로 기술을 줘서 생산하게 해서 더 싸게 생산해서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북러 간의 밀약이었다라는 게 저희 해석입니다. 작년 9월 달에 푸틴이 연해주에 와서 김정은을 만나고 얼마 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 가서 푸틴을 만나면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더 추진하는 거죠. 즉 러시아는 싼 가격에 러시아 바깥에서 칼리브로 이스칸데르를 만들어 또 필요한 장거리 포탄을 만들어 도입하고 북한은 기술을 얻고 돈을 벌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칼리브르를 만들어서 열심히 시험 발사해서 성능 확인하고 있고 러시아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북한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철도는 표준계이기 때문에 표준계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광계입니다. 표준계보다 한 20cm도 넓어요. 그래서 북한의 열차는 러시아에 들어가면 못 달립니다. 그래서 길차로 수송하기에는 철도가 안 맞아 안 되고 도로는 두만강리에서 핫산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래요. 배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나진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동쪽에 러시아 극동함대 기지가 있죠. 포키노입니다. 포키노. 블라디보스토크 동쪽에 포키노라고 하는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는 오랫동안 민간인이 갈 수 없는 금지된 비밀 도시였죠. 거기에 포키노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그게 러시아 극동함대의 본거지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가보신 분들은 그 앞에 항구에 몇 척의 구축함이 있고 그 시내에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위장용이고 저는 거기도 몇 번 가봤거든요. 태평양 함대 사령부 블라디보스토크 건물 안에 가서 우리 해군하고 같이 이렇게 행사할 때도 참석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그거는 위장용이고 진짜는 포키노에 있습니다. 이 포키노 항으로 러시아 배 세 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서 생산한 무기를 갖고 가죠. 그러면 거기서 시베리아 열차에 실어서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즉 말해서 이제 북한은 계속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 러시아한테 기술도 받으면서 생산도 하고 덕분에 그들은 정찰위성도 발사하는 데 성공했죠. 자, 이러한 북한을 미국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발표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방법으로서 한미 잠수함이 동해 바다가 깊으니까 한번 잠수함 작전으로 이 배를 침몰시키면 어떠냐. 침몰시키면 난리가 나겠죠. 민간 선박을 격침했다. 뭐 지도세도 모르게 하고 몰랐다고 잡아떼면 되죠. 그거 말고도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나진항에 여러 가지로 폭발물을 설치해서 나진항을 와해시키거나. 그런데 예.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짝짝꿍이 되도록 그만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3월달인가 대통령 선거를 우리 앞둔 시점에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즉 대한민국과 미국, 서방사회가 북한을 때리지 말라라는 외교적 제스처입니다. 지금 1월 24일인가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 차관급도 평양을 방문해서 최선희를 만났습니다. 시진핑도 어쩌면 북한을 방문해 줄지 몰라요. 지금 북한의 이제 외교 전략이 조금 제가 보이는 거예요. 북한에서 무기를 생산해서 러시아는 갖다 쓰자. 그러한 북한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제재를 받지 않도록 푸틴이 계속 외교적으로 해주는 거죠. 최선희도 만나고 평양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재겠죠. 북한을 제재하는 게 북한 제재 열심히 않죠. 중국도 재면서
뭐 여러 가지 뜻으로서 자기는 외교부 차관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북한이 작년부터 대한민국을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면서 별도 국가다. 니들이 까불면 침략하면 평정하겠다는 공갈을 때리면서 돈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의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러시아를 위한 무기 공장이 된 북한, 그러한 북한의 방어막이 되어지고 있는 푸틴. 이러한 북러 관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결심을 해야 된다. 즉 왔다 갔다 하는 러시아 선박을 격침하거나 나진항을 무력화하거나 아니면 김정은을 암살하거나 암살하는 방법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하고 우리 HID, 육군 특수전, 해군 특수전 부대들 그다음에 공군의 프레데터 같은 무인기를 이용해서 미국도 알카이다 또는 이란의 테러 의심 세력들을 프레데터를 이용해서 로드 오브가 실의 지팡이라고 하는 창을 던져서 암살하죠. 이런 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보고만 있을 것이냐. 북한은 아마 우리가 뭔가 조짐을 보이면 겁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겁쟁이잖아요. 장창 한번 자기네 순항미사일로 연평도나 백령도 때리거나 또 뭘 때려서 또는 우리 함정을 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함정들은 총출동에 있어요. 그래서 청해부대에 가 있는 부대가 옛날엔 구축함 투가가 있었는데 KDX2가 있었는데 지금 KDX1으로 내렸죠. 을지문덕급으로. 그런 군함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보는 제가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부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혼자 할 필요는 없겠죠. 미국과 같이. 그리고 북한에 뭔가 긴장이 올라갈 때 도발이 염려되고 방어가 문제가 있다면 아이언돔 문제가 제일 시급할 겁니다. 지금 아이언돔 문제가 하마스 기습을 이스라엘이 당했다. 근데 그건 아이언돔이 모자라서 하마스가 워낙 많이 쏴서 당한 건데 아이언돔은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필요한 거죠. 그 검토를 하고 북한이 저렇게 한다면 미국은 대한민국이 전략이 아니죠. 공격 원잠을 갖도록 풀어줘야죠. 그래야 대한민국 원자력연구원도 뭔가 새롭게 개발할 게 있고 우리 두산중공업도 일할 게 생기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살리면서 원자력 기술을 키우면서 북한에게 한방 먹이고 러시아에게 한방 먹일. 이제 대한민국은요 북한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랑 맞짱을 뜨는 유럽에서 보게 되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푸틴에 대해서 딱딱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도 기시다에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정도로 배심이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심해야 하는 시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